김상수 대표님. 부페라스 이제 앵무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. 왕관 앵무새를 한 쌍을 키우고 있었는데 집에 오느 날 보니까 새끼가 네 마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샀던 데다가 드리는 마음에 드렸는데 저한테 한 마리에 이제 7만 원씩 해서 28만 원 주더라고요. 이렇게 하다가 미국을 갔거든요. 왜 미국을 갔냐면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든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시장을 빨리 키우려면 내가 이 첫 번째가 돼야지 키울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직접 수입을 해야겠다. 1800불인가 그 돈밖에 없었어요. 이제 이 돈 가지고 전 앵무새 수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. 3일밤 때 제가 이제 마크라는데 미국 파트너를 만났어요. 수출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. 대화도 잘 안 해주고 수출할 줄 아는 사람인 건 난 확실히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만나가지고 3일 뒤에 미국 파트너가 나한테 말 걸어줬어요. 처음에 딱 수입한 게 고뇨입니다. 누가 한다는 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미국을